그다음에 그 오늘 사회, 그죠? 사회 실전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권리변동, 그지? 여러분 권리변동 이거 도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무슨 변동? 권리변동. 자, 갑니다. 1번. 41번, 1번. 41번에 1번.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지? 원시 취득은, 여러분, 원시 취득은 어떤 걸 원시 취득이라노? 처음 단절됐다가. 처음 하는 거는 뭐, 제조, 신축, 매립, 선점, 습득. 그지? 그럼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요거 안 나오고, 단절됐다가 나오는 거. 이전 받는 형식으로 하지만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어느 거? 세 개, 떼라. 시효 취득, 선의 취득, 토지 수용. 그거 잘 낸다. 다시 뭐? 시효 취득, 선의 취득, 토지 수용. 그건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지?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 소유의 토지의 저당권을, 참, 그럼 타인의 토지의 저당, 타인의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걸 뭐? 설정적 취득. 설정적 승계.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고 2순위 저당권이 승진하게 되는 거, 이걸 뭐라노? 강해지는 거. 등기해야 하면 강해지잖아요. 등기와 관련되는 거, 강해지는 거. 작용의 변경, 그렇지.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주로 뭐와 관계가 있다? 등기. 그러면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 1순위. 작용의 변경. 그 다음에 뭐 임대차가 뭐 한다? 등기. 대항력권 취득한다. 이런 거 강해지는 거. 등기하면은 주로 강해지잖아요. 그지? 강해지는 거 이걸 무슨 요건의 뭐? 작용의 변경.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양과 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여러분, 그럼 상실하는, 갑은 상실, 을은 취득, 이렇잖아요, 그지? 기준을 누구로 삼냐, 중요하다. 갑이 상실, 을이 취득, 이거다, 예? 그러면 갑이 상실하면 상대적 소멸. 을이 취득하면 뭐, 이전적 취득, 그지? 항상 그, 여러분, 기준을 어디 삼냐,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상실하는 경우 하면 갑을 기준으로 하자.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지? 그 다음, 2번.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됐습니까? 피상속인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거. 이건 무슨 승계? 이전. 이전 중에서 무슨 승계? 포괄. 그지? 이전 중에서 무슨 승계? 포괄 승계. 그지? 그런 거 하는 거. 매매는 무슨 승계? 특정 승계. 그지? 그런 거 할게요. 편하게 보면 된다, 이거는. 자, 42번 갑니다. 갑은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아서는 아직 등기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맹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병에게 매수하고, 이전 등기 넘겨받았다. 옳은 것.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가? 빨리 줄쳐라.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럼 몇 조? 103조. 그럼 103조가 되면은 누가? 빨리.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그지? 맞습니까? 예.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건 기본이지. 그럼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103조로서 뭐?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갑과 병의 계약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103조에 반하여 뭐? 무효. 그래서 1번, 2번 틀리고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원인 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말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누가 말소 청구 못한다? 갑. 갑병은. 그지? 갑병은 안 된다. 오직 여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을. 그지? 그 다음에 을은 병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직접 안 된다. 근데 이거 또 이제 4번, 요, 이제, 자, 4번. 자, 고개 돌고.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거든. 근데, 아, 그럼, 을은 항상 갑을 마여 대위하여야 되는데, 그니까 뭐, 을이 직접 갑에게 하면 확실하게 틀렸는데, 직접이 안 들었네, 이게. 오, 시험 칠 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라는 말이 안 들어있다?
직접.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근데 갑이, 어른 찾아오는 경우는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접? 직접. 그래서 어른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없고. 자, 5번.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명이 이전 등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또 여러분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렇게 안 논다. 이게 안 논다고 하잖아요. 정에게 만약에 넘어, 이게 만약에 103조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하고 그러면 정한테도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때 이런 제3자 정은 취득 못하는 정은 꼽기한다. 요거 나온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선이면은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꼽겨간다, 제3자.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제, 오늘은 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문제 푸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요, 잘 봐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됐습니까? 다시 갑이 병에게 매매해가지고 등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예?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하기 전에 또 다시 병하고 매매하고 병에게 뭐 했다? 등기했다. 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노? 유효. 유효다. 단순한 이중매매다.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나온다. 요게 지금 문제라고. 그럼 1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뭘 가지고 풀어야 되노? 이중매매를 가지고 푸는 거지.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어른, 갑에게 불, 어른, 갑에게 이행불능을 가지고 뭐하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럴 때는 또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하거나 대상청구권에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번 갑과 병이 무효인 경우 요렇게 해갖고 나온다고 지문에 지문에 요 본문을 가지고 하면 누가 소유자? 병이지. 근데 요때 갑과 병이 무효인 경우 하면은 여기는 요 본문에서는 유효지만 여기 무슨 것가담? 적것가담 한걸 전제로 한다고. 그럼 몇 조를 가지고 풀어야지? 103조. 103조 하면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이게. 그 다음 또 3번 아무런 말이 없이 쭉 뭐 설명하고 있다. 뭐 가지고 풀어야 되노? 그렇지. 그냥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막 이거 풀다가 정신이 여기 빠져가지고 이것도 103조 푸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어려워요. 개뿔 103조 넣으면 틀리면 안 되지. 막 여기 막 이거 풀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103조 가지고 풀거든. 그러면 이건 작살 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 갑과 병이 또 무효인 경우 이런 말 해야 요건 103조고. 그러면 뭐 이의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해야 103조고 그런 말 없이 그냥 쭉 나가면은 뭐 본문 무슨 매매를 가지고 푼다? 이중매매. 그치? 그런 게 안 된대.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또 가가지고 갑과 병이 갑과 병이 뭐 무효인 경우 하면 몇 조를 가지고 풀어야지? 103조 이렇게 한다. 또 아무런 말이 없으면 5번은 무슨 매매를 가지고 푼다? 이중 이렇게 가지고 항상 가지고 요거 잘 된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본문에 확실하게 무슨 것 가담? 적것 가담.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라고. 저렇게 낸다. 저렇게 한 개를 가지고 두 개. 그 다음 43번 무슨 진이? 비진이. 틀린 것. 비진이는 주어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를 표자가 무슨고 알고 한다는 점에서는 착오하는 뭐한다? 구분. 착오는 표자조차도 뭐하고? 모르고. 그치?
맞습니까? 비지니와 통제는 표자는 무슨 거 알고 차고는 표자가 뭐하고 모르고 그치? 그래서 1번 O, 2번 비지니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자, 하나여가 나왔다. 몇 개? 두 개인 경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비지니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4번은 설명해라. 대리권 남용 딱 해야지. 대리권 남용 무조건 몇 조? 107조. 누구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하면 뭐 비지니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대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대리에서 배임, 대리에서 횡령 나오면 거의 대리권 남용 몇 조 적용한다? 107. 그 다음에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정려한 경우 됐습니까?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점령한 경우 표자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의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했다면 비진이가 된다. OX, X, 뭐고? 진이 의사표시. 됐습니까?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죽이라고 마음 먹고 정의 의사표시. 됐습니까? 그러면 핵심 단어. 최선. 마음은 동기인데 최선 의사표시하였다. 그러면 마음도 있고 의사표시 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진이 의사표시다. 꼭 기억한다. 자, 44번 갑니다. 틀린 거. 1번 맞다. 2번 맞다. 2번은 광고. 2번 광고. 광고는 거의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광고하고 기망이 안 되는 것 또 한 개 되라. 교환. 광고와 교환은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럼 기억해야지. 그 다음 기망에서 동계의 착오가 일으킨 경우 뭐 어쨌든 기망에 동계의 착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자 요거 3번 조심해야 되지 그죠? 여러분은 많이 해주면 막 헷갈려 하니까 상대방이 기망이로 동기 차고 조금 차고 의사표시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제3자 기망행위로 동기 차고 짱 중요한 요거 여우로 했지 그지? 제3자 기망으로 동기 차고 여우로 했잖아요. 요거는 제3자 사기 적용하지 않고 오직 몇 조? 오직 제 몇 조? 109조 적용. 요거 3번은 요거지. 기망으로 동기 차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제3자 사기 경우 끊고 상대방이 자 그럼 오리지널 제3자 사기지. 오리지널 제3자 사기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취소. OX, X.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렇게 세 개가 나와야지, 그지? 만 나오면 OX, X. 만만 없으면 뭐, O. 4번은 뭐가 없으면 O다? 만만 없으면 O. 그지?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제3자 사기 계약 체결한 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5번도 짱 중요,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대리와 사자. 틀린 거. 여러분, 대리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을 표준으로. 사자는 그냥 개나 개도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는 전부 다 누가 판단한다? 본인. 그치? 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된다지만 사자는 본인이 보선보다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니까 본인은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사자가 본인의 효과를 잘못 전달한 경우
됐습니까? 사자가 본인의 잘못 전는 표시상의 착오로 다루어지지만, 됐습니까? 사자가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사자는 누구고? 우편배달부. 우편배달부가 사람에게는 전달했는데 전달자. 사자는 무슨 자? 전달자가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했는데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사표시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 3번 그 보면은 3번 거기 보면 이게 3번은 그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본인이 A라고 전달해야 되는데 사자가 내용을 B로 잘못 전달했다고 요거다. 도라는 됐는데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뭐 할 수 있다? 취소. 요걸 무슨 기간에 차고? 표시 기간에 차고. 어? 차고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 요거. 그게 3번에. 그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이게.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퀵 서비스와 병에게 배달했다. 요거는 무슨 달? 5달. 5달을 이걸 전달 기간을 착오로 한다. 예? 요거는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아예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발생.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대리인에게는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사자는 의사능력, 사자는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이기만 하면, 사람 같으면 권리능력, 사람 같으면 무슨 능력? 권리능력. 걔도 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자는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 그럼 46번 갑니다. 대리 틀린 거. 여러분,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 여러분, 자, 대리권 공통.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파산. 금치산. 피승년 후견.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다시 뭐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그래서 본인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그게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뭐 피승년 후견 선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지? 2번. 때 끊고 여러 명이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본인의 허락 동그라미 하면 자기 계약 상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권 남용 하면 107.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무효. 무효라는 말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한다. 쭉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거. 해제권, 취소권. 해제권, 취소권은 무슨 또 별도 수권행위. 그치?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5번 갑니다. 미성년자, 갑의 미성년자는 허락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병에게 아버지 부동산 A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도하고 타당한 것. 갑은 갑을 병이다.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추인을 거절하였다가, 자, 갑이 아버지가 추인을 거절하면은 뭐로 변하는데 하면 확정적 무효로 변한다. 무슨 적 무효로 됐다?
확장정무요. 다음날 다시 추인하였다.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아니고 뭐 확정적 무효. 무효가 되고 난 뒤에는 다시 뭐 없다? 추인 없다. 그렇게 한다. 가비월에게 추인한 후, 자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누가 알아야? 빨리 상대방이 알아야. 근데 모르는 병이 철회했다. 뭐가 우선한다? 철회. 뭐가 우선한다? 철회. 철회하여도 철회는 무효가 아니고 철회는 그대로 뭐 유효고 확정적 무효. 철회가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천천히 순서대로 푼다, 그지?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 가격을 1억 5천이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한 경우, 끊고. 됐습니까? 예. 갑이 병에게 추인하는 건 맞는데, 어떤 너? 해설해라. 해설해라! 대라 빨리! 취는 어떻게 해야 되노? 전부 해야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취는 무슨 부? 전부 해야지.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아직 생각 안 났습니까? 다시 뭐 추인하려면 무슨 창 왕창 하든지, 추인하려면 무슨 창 왕창 무슨 건, 그렇지, 화건 하게 해야지. 변경을 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일부 추인은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건 뭐를 간 추인? 뭐를 간 추인? 변경을 간 추인 또는 조건을 붙인 추인 같은 말이지 뭐. 얼마면은 1억 5천이면 추인하겠다. 추인은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예. 이건 추인은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무슨 정무효가 되노? 추인은 효력 발생 안 하면 무슨 정무효? 확정정무효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문제다. 어쨌든 무슨 추인했다? 일부 추인 하더라도 추인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병은 뭐 할 수 있다?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 이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게. 그럼 만약에 이게 일부 추인해가지고 일부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지? 추인은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절도 아니거든. 무슨 절? 만약에 확실하게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지? 이건 확실하게 이건 거절은 아니고, 변경을 간 추인은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추인이 없었던 거로 되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게 맞는 것도 될 수 있고 틀린 것도 될 수 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그 1억 5천을 추인을 무슨 절?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 상대방 뭐 할 수 없다.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정 무효로 가고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뭐 없다? 철회 없다 하면 틀린 거로 되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갑이 사망하면, 갑이 사망,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해야 되고, 당연히 뭐 해야 되고? 추인. 을은 그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4번 정답. 5번, 병이 갑의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병이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먼저 최고할 필요는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은 다시 설명하면, 3번은 무슨 추인이다? 아까 일부 추인이다. 그것만 기억한다. 무슨 추인? 일부 추인.
일부 추인은 상대방이 뭐하지 않은 한, 상대방이 뭐하지 않은 한, 동의하지 않은 한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철회도 아니거든. 만약 확실한 철회 같으면 상대방은 뭐할 수 없다. 아니야, 이게 확실한 게 거절 같으면, 확실한 거절 같으면 상대방은 뭐 못한다? 철회 없다. 그럼 이 거절의 의사표시는 안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거절, 만약에 거절이라고 본다면 뭐 없다? 철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애매할 수도 있다. 4번은. 4번은 문제 넣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뒤에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이거 보지 말고, 앞에 뭐, 앞에 그 1억 5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하였던 경우 하면 요거는 뭐다? 어? 추인 없다. 무슨 방이 동의하지 않은 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한.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48번.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확실히 4번이 답인데 5번도 답이 될 수 있다. 아, 4번이 답인데 3번도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다툼 여지가 있다. 그 다음 48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여러분, 추인에 추인 없는 거. 103, 104. 그거. 그러면 답은 어느 거? 기역과 디귿. 디귿 불법 조건 하면 103조를 가리킨다. 몇 조를 가리키나? 103조. 그치? 그 다음에 니언 무권대리 행위 법률 행위는 추인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 그 자체 요 리얼은 뭐라노? 무효행위 추인.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에서 추인 나오면 무조건 108조 그지? 자, 그럼 49번 갑니다. 여러분, 법정 추인, 항상 법정 추인은 누가 해야 되노? 취소권자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한 경우는 법정 추인 안 되지 않은 거지? 그럼 전부 다 취소권자인데, 3번은 보면 취소권자가 받았다. 취소권자가 청구받았다.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됐습니까? 취소권자가 청구받았다. 뭐 해버리면 끝난다? 취소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3번은 법정 추인 아니다. 그 다음 50번 갑니다. 옳은 거.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 권리인데 일반 권리나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부 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끊고,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끊고 방해하였다. 뭐 했다? 방해하면은 조건이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승치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방해하면은 조건이 뭐? 승치되지 않은 것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승실을 바라의 조건 승치를 뭐 했다? 방해했다. 상대방 조건 승치를 위한 것으로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방해했다. 나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뭐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방해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뭐 된 거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된다. 방해. 줄 땡겨서 방해. 어떤 거로 방해? 그거 잘 나온다. 틈. 고의한 방해만 가리킨다. 과실의 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OX.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아, 이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한 방해도 방해로 본다. 꼭 기억한다. 뭐도 고의 과실 가리지 않고 방해 사실만 있으면, 다시 뭐만 있으면 방해 사실만. 그래서 과실에 대한 방해도 방해다 방해 아니다 방해다. 그거 꼭 기억한다. 시험에서는 잘 나온다. 고의에 대한 방해만 방해고 과실에 대한 방해는 방해로 보지 않는다 하면 OX X 꼭 기억한다. 그래서 방해하면은 조건이 뭐 된 거로 본다.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모든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조건이 법률에 당시 이미 성취 꺾고 성취하면 뭐 플러스,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 성취할 수 없는 경우 하면 뭐 마이너스, 그 다음 정지조건 플러스면 뭐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4번, 5번은 절대로 틀릴 이유가 없다, 그지? 그럼 꼭 그 2번 조심해야 된다. 2번은 아까 조건 성취 어젠데, 무슨 어제? 성취 어젠데. 됐습니까? 예. 성취 어젠데,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럼 언제 성취되었으리라 보는가 하면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인데, 이 방해는 고의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꼭 과실에 한 방해도 방해다. 그 다음 물권적 청권 틀린 건 1번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권 발생한다. 맞죠?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도 상대방이 고의과실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고 현재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누구? 제3자. 그럼 제3자가 미등기일지라도, 뭘지라도? 미등기일지라도 상대방은 누구다? 제3자. 현재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정당하게 임차인이나 자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유자일지라도 돌려달라는 수 없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비용 부담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판례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자, 그 다음 52번 갑니다. 가등기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늘 잘 나오죠? 요거는 1번은 제목 붙이면 가등기 이전 등기. 다시 뭐? 가등기 이전 등기. 무조건 요거 같이 한다. 요거.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의 부기등기, 가등기의 가등기, 세 개 무조건 할 수 있다. 같이, 그제? 그 다음에 틀린 거 몇 번? 2번. 2번 틀렸죠? 2번 틀렸잖아요. 2번 틀렸잖아요. 왜? 가등기 할 수 있는 것 대라. 권리에 관한 등계의 대상, 다시 뭐 권리에 관한 등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전부 다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어? 어? 권리질권 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등기할 수 없는 것 거꾸로 물권적 청권,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시정 가등기할 수 있다.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가등기할 수 있고 해제조건부 권리와 종기부 권리 가등기할 수 없고, 그 다음 처분제한,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신청 가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 보존하게 할 때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당권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등기를 가지고 1번 가, 2번 을 가등기했습니다. 무슨 등기? 가등기. 4월 1일 하고 12월 10일 날 본등기 했다고. 항상 요 두 부류. 가등기를 무슨 등기?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를 본등기 한 경우 두 부류. 순위. 가등기 시 순위.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됐습니까?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그 다음, 응? 실체법상 효력. 본등기 할 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뭐 할 때? 본등기. 항상 가등기 가지고 본등기 나오면. 그래서 그 3번은 어디에다 줄 쳐야 되노? 물권 변동의 효력. 요것이.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의 효력은 뭐 한때? 본등기 한때.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 그 다음에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끊고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자, 불법 말소가 되고 소유권이 이전됐단 말이지.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 승낙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무조건 등기에서는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왜? 우리 등기법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으면 무조건 승낙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무슨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그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어떻게 한다? 보아야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그 등기 원인이 뭐해도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무슨 권? 청구권이다. 자,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부당이득 없지만 무슨 배상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꼭 기억하죠, 그지? 자,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는 불문하지만 선의이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과실을 수취한다, 그지?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멸실훼손, 선의의 타주. 자, 선의의 타주 무슨 손해? 모든 손해.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OXX. 그 다음에 점유자는 점유를 반환할 때 끊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용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회복자가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으로 항변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비용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자, 상린관계 갑니다. 인접하는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 인접하는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는 무슨 반? 빨리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계표 및 담의 비용은 무슨 반?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그지? 그래서 틀린 거 1번.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하여. 거기 핵심. 분할로 인하여 하면 유상 무상. 무상. 됐습니까? 분할 일부 양도 나오면 무슨 상? 무상. 갑의 토지가 공내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내에 출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인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 의무가 없다. 요거는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여러분 자기 비용으로 담을 높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목적인 토지나 경계 그 근방에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토지 사용합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승낙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부합 갑니다. 여러분 부동산에다가 동산 갖다 붙였습니다. 동산 가격이 훨씬 커도 다시 뭐 동산 가격이 훨씬 커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그 다음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각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별로 합성물로 공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완공된 경우는 건물은 토지와 무슨 또 별도.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끊고. 자, 권원 없이 나무 심었다. 누가 소유권 가지냐 하면 토지 소유자. 권원 없이 나무 심었다. 누가 소유권 가진다? 토지 소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 소유권 주장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누가 소유권 가진다? 빨리 토지 소유자. 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자기가 증축한 부분의 독립성을 가지면, 자,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 가진다. 무슨 또 별도 구분 소유. 됐습니까?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고 누가 소유 가진다? 임차인. 공동 소유 갑니다. 1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공유물. 공유물이 핵심 단어이다. 공유물은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거꾸로 공유물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그럼 핵심 단어는 무슨 물? 공유물이지. 공유물하고 늑자 공유 지분은 무슨 옥게? 자유롭게. 그렇지. 2번 공유물 분할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3번 3번 어디 줄 치면 제일 좋노? 줄빨 쳐라. 핵심 아까 위에처럼 1번은 공유물, 2번은 뭐 공유물 분할, 3번은 그렇지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건 뭐고? 지금 제3자 명의로 등기해놨다고. 그러면 말소하는 거는 보존행위지. 보존행위 하면 무슨 자? 각자. 꼭 보존행위는 그 가지고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등기했을 때 말소, 그것도 무슨 행위? 보존행위. 물권적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자? 각자. 이 무슨 행위고? 보존행위지. 무슨 자? 각자. 제일 중요한 그럼 3번 제목 붙이면, 3번 제목 붙이면 무슨 행위고? 빨리. 무슨 행위? 보존행위. 4번 4번은 3번은 보존행위, 4번도 보존행위. 4번은 뭐고? 사원 총회 결의. 무슨 총회 결의? 사원 총회 결의.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공유와 합의에서는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자. 총회에서는 무슨 총회 결의? 사원 총회 결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 지분의 과반수. 관리 몇 개 있노? 6개. 6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몇 개고? 6개. 다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57번 갑니다. 지상권에 가서 옳지 않은 것. 1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핵심 단어 찾아라.
구분지상권.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구분지상 일정 공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땅에 붙어갖고 쭉쭉쭉 크는 뭐 수목은 구분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치? 틀린 거 몇 번? 1번. 양도상속. 특히 그죠?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 돌아와야지. 1번은 구분지상권이고 2번은 본문 돌아와야지. 일반지상권에서는 양도상속 있다. 토지 일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치료는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치료는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무상 또는 무상과 채권. 오직 당사자 승계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지상권자와 설정자는 치료 전값 청구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지역권에 관해서 옳은 것. 두 번 등기, 그지? 맞다. 1번. 여러분, 지역권은, 여러분, 그림 그리면 이렇잖아요. 통로로 쓰는데, 이거 승역지고, 요역지지, 그지? 승역지에 등기하고 요역지에 표시해 놨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역권은 뭐와?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그래서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렇게 해야지, 그지? 무슨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그래서 틀린 것 몇 번? 1번 틀리고, 2번.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를 위하여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맞다, 그죠? 2번 정답. 여러분,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했다는 사실만, 여러분, 요역지가 통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무슨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20년간 통행. 통로를, 그걸, 인공적 시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통로를 개설한, 이런 말을 쓴다. 20년간 통해왔던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 소유자 타인의 승리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핵심 단어는 뭐를 개설할? 통로를 개설할 한 그걸 뭐 인공적 시설을 했어 그런 말이다. 무슨적 시설을 했어? 인공적 시설을 했어 그런 말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은 매디니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 취득은 매린 1인.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취득한다. 그 다음 승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하며 OX? X. 요역지가 반드시 한필.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토지 일부의 지역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59번 민법상 전세권 가정 잘못된 거.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맞죠? 예.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만 있다? 유익비. 존속기간은 몇 년? 10년. 5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온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 끊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매달이 경과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끊고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경매하려면은 뭐하고 비워주고 그 다음에 뭐하고 비워주고 말소 등기 서류한 제공. 제공이라는 것은 내용 증명.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도 우리 잠깐 했지만 끝나고 나서 무슨 이행 상태 있으면 동시행 상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양쪽 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위반에 빠뜨리려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뭐야 이행 제공. 그래서
전세권자가 집을 뭐하고 비우고 말소 내용 증명 말소등기 내용 필요한 서류 제공해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무슨 소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60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여러분,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자, 예 들어라.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쓰다가 고장 났다.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병의 시계를 누가 맡겼습니까? 어리. 근데 어른 채무자면서 유치권 설정자 소유자는 누구다? 병. 그지? 그거. 그래서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유치권 성립한다. 여러분 우산 바꿔 들고 갔습니다. 식당에 신발 바꿔 갔습니다. 반환 받을 때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 됐습니까? 동일한 사실관계에 넣으면 신발, 우산 바꿔 들고 갔을 때 반환 받는 경우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무슨 건? 유치권. 그 다음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고 경매권만 있고 그죠? 그러나 파산 시에는 무슨 건이 있다? 별제권.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당사자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인가? 자, 5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은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